그럴 리가 없는데? 꽃배기 공부해야 되겠네. 그게 성지 5년 상담 근무 3년 차 처음 왔을 때야말로 실수투성이 같은 뜻 다른 말 사소하게 뜻이 달라 여보세요? 한마디 말고는 어려운 게 많았죠. 듣고 말하고 적고 외우고 단어장을 들고 다니기 5년 차 이제는 티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. 대체 뭐가 좋게 있는데? 아호호. 오케이, 자 갑니다. 설명절. 설마. 조성글말. 한글날. 가마치. 누룽지. 지지개. 지게. 열일임약. 해열제. 몸양액. 어? 냉풍기. 에어컨. 어디서 왔음매? 어디서 오셨어요? 어, 열심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알아듣겠다. 그치? 글쎄요, 어느 날 하루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. 도대체 공부가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? 같은 결에 한민족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도대체 단어가 왜 이리 달라요? 단어가 다르면 문장이 다르고 문장이 다르면 대화가 안 쓰고 대화가 안 쓰면 문화가 실수해 결국 부작용은 오로지 내 몸.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여기서도 전라도, 경상도, 경기도, 제주도 8도 사투리 제각각이고 20대, 50대, X세대, MZ세대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다르지. 그냥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라고. 다름은 서로 알아가고 또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. 남쪽이나 북쪽이나 아주 씨앗은 색다른 꽃이 피나 싶지만 색안경을 놓고 보면 똑같은 양지풍기는 안 가진 꽃이란 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로의 꽃이 기다려주는 일 어차피 똑같이 고운 꽃일 테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 건 없고 일한다고 하니까 찔려서 그런 거죠. 농담이지 농담. 어제처럼 퇴근하기 직전에 전화오면 잘 웃으려서 내일 전화드린다고 해. 말은 퇴근이 투철한 직업의 승을 낳는다. 알겠지?